안녕하세요, 옥셀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띵 소리 때문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자꾸 폰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셔서 시작을 바꿔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존 도금을 제거하는, 즉 방리하는 쉬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도금인 크롬, 니켈, 황동 및 구리, 아연 도금과 크로메이트 코팅의 제거 방법입니다. 귀금속인 은과 금, 백금 도금은 귀금속 회수 및 위험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문제로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론 시중에서 금도금 방리제 등을 판매하지만 귀금속의 경우에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포질 또는 전동공구를 사용해서 기존 도금을 힘들게 제거하셨을 겁니다. 이제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로 도금을 쉽게 방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크로메이트 코팅 처리된 너트입니다. 크롬 3염 또는 중크롬 3염을 주성분으로라는 용액에 담가서 크롬 3염 피막을 입힌 것입니다. 보통 무지개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양한 색상이 나타납니다. 이건 아연 도금한 너트로 도금 방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지 도금을 구리 도금을 했습니다. 니켈을 도금한 너트입니다. 이 너트는 7:3 정도의 황동을 도금한 너트입니다. 그리고 크롬이 도금된 수전 헤드입니다. 참고로 이 수전 헤드의 기본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수전 헤드에는 진짜 금속 크롬이 도금되어 있는데 일명 빽빽이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금속 크롬 도금이 맞습니다. 우선 도금 방리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식초입니다. 어떤 식초라도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소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구연산입니다. 그리고 소금도 필요합니다. 작은 용기를 준비하는데 역붓도금 방식이라 방리액은 조금만 만들어도 됩니다. 용기 재질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도금을 방리할 때 원소재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물을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이 물은 그냥 수돗물입니다. 각각의 혼합 비율은 물의 부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서 물을 조금만 용기에 담아줍니다. 지금 용기에 담긴 물의 양은 약 50ml입니다. 용기에 담긴 물의 부피 기준으로 혼합비를 말씀드릴 건데 비율은 정확하지 않아도 돼서 저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구연산을 넣겠습니다. 용기에 담긴 물의 부피 기준으로 구연산을 5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율은 비슷하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금도 구연산과 비슷하게 넣어줍니다. 과산화수소도 용기에 담긴 물에 5분의 1 정도를 넣어줍니다. 과산화수소와 식초가 혼합되면 과초산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식초 넣기 전에 구연산과 소금을 먼저 녹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초를 넣어주는데 용기에 담긴 용액량의 5분의 1 정도를 넣어줍니다. 이제 잘 저어주시면 도금 방리액은 완성됩니다. 구리 도금의 경우에는 이 용액에 10분 이상 담가만 두셔도 도금된 구리가 녹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금 방리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역붓도금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짜투리 나무에 철제 집게를 나사로 고정해 놓은 것입니다. 도금을 방리하면 금속 이온이 나오는데 육과 크롬 같은 1급 발암물질 및 중금속 등의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처럼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소에서 구입한 화장솜입니다. 화장솜을 접어서 집게에 물려줍니다. 화장솜 이외의 다른 재질은 적합하지 않고 다른 성분이 없는 순면 화장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업할 면적이 작으므로 화장솜도 작게 접었습니다. 도금 방리 작업은 환기 장치 또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안경과 마스크, 니트릴 계열 장갑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할 전압은 9V에서 12V, 전류는 1A 이상이면 됩니다. 9V 사각건전지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12V로 도금 방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황동 도금을 방리해 보겠습니다. 역도금 방식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을 도금을 제거할 소재에 연결해 줍니다. 화장솜을 물려놓은 집게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 됩니다.
만들어놓은 도금 박리제를 화장솜에 충분히 흡수시킵니다. 용액이 줄줄 흐르지 않도록 살짝 화장솜을 짜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 문지를 때는 문지르는 시간을 조금 길게 하고 점차 속도를 높여 빠르게 문지르면서 도금이 박리되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솜을 보시면 금속이온이 녹아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열이 발생하는데 너무 뜨겁다 싶으면 잠깐 열을 식히고 재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써 도금 일부분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역 붓도금 방식은 일부분을 제거할 때도 넓은 부분을 제거할 때도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좀 더 문질러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한 곳만 화장솜을 대고 있으면 기본 재질이 상할 수도 있으니 너무 오래 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본 재질이 철인 경우에는 검게 변할 수 있으나 빠르게 조금만 더 문질러 주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도금을 제거한 후에는 곧바로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시고 물기를 말려 주셔야 합니다. 황동 도금은 벗겨 봤으니 이제 니켈 도금을 박리해 보겠습니다. 화장솜은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니켈이 도금된 너트입니다. 니켈 도금은 이 작업에서 검게 산화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니켈 도금의 일부분만 제거하였습니다. 박리되어 드러난 철과 니켈은 광택만 봐도 구분이 되는데 드러난 철을 보면 어둡게 색상이 변했습니다. 박리 과정에서 산화되어 검게 변한 것인데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빠르게 문지르면서 화장솜을 뗐다 놨다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이건 청소용 10% 염산으로 아연 도금 박리와 크로메이트 코팅 제거에 필요합니다. 염산에 담궈지면 바로 기포가 발생합니다. 아연 도금 너트는 박리 확인을 위해서 구리를 하지 도금으로 사용하였는데 벌써 아연 도금은 거의 다 박리됐고 하지 도금인 구리만 남았습니다. 크로메이트 처리된 너트도 조금만 있으면 모두 제거되어 기본 재질인 철만 남게 됩니다. 기포 발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크로메이트 코팅도 다 제거되고 너트 기본 재질인 철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기포 발생이 없으면 꺼내서 흐르는 물에 헹궈 주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크로메이트 코팅이 제거되었습니다. 구리 하지 도금 위에 아연 도금도 모두 박리되었습니다. 청소용 10% 염산에서는 구리는 천천히 용액이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담가두는 것으로는 거의 손상되지 않습니다. 작업 후에는 흐르는 물로 세척하시거나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중화처리를 하고 물로 세척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물로 헹궈낸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물기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아연도금과 크로메이트 코팅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염산은 원래 용기에 보관하시면서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크롬 도금을 박리해 보겠습니다. 크롬 도금을 박리하기 전에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크롬 도금 박리 과정에서 크롬이 이온화되면 1급 발암 물질인 육각크롬이 나옵니다. 또한 작업 과정에서 미스트가 발생하므로 막힌 공간이나 집안에서 작업하시면 안 되고 야외에서 또는 환기장치나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긴팔이나 토시를 착용하시고 개인 안전 장비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크롬 도금 박리도 앞서 도금을 제거했던 방법과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솜에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크롬 도금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합니다.
초반 문지를 때는 밀착시킨 채로 천천히 문질러줍니다. 영상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벌써 부분적으로 크롬이 방리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린 역붓도금 방식이 아닌 방리액에 직접 담가서 역도금으로 도금을 제거하는 것은 회수 처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역붓도금 방식으로 작업하셔야 합니다. 크롬 도금이 방리가 되고 하지 도금이 구리 도금이 보입니다. 이 방식은 문지르는 정도에 따라 방리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문질러서 넓게 방리해 보겠습니다. 하지 도금인 구리 도금도 계속 문질러주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금 방리액을 만들고 역붓도금 방식으로 도금을 방리해 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